와와 아따 그 양반이 땡돌인디? 그 양반이 땡돌이지 언제 일찍 왔까디? 시간이 지났잖아요 지금. 자 이제 거시기를 칩시다. 뭐지? 저 진양조를 왜냐면 육자배기를 요놈을 자르려면 우리가 진양조를 해야 되잖아. 자 시작. 하나 둘 셋 헨데 에썬 썬 도 헐도 헐세 헨데 에타선 여서세 세 헨데 에타선 여서네 헤투 울세 헨데 에타선 여서헛나 하두 홀세 헨데 헤타서 헌여서 헛두 홀두 홀세 헨데 헤타서 헌여서 헛세 헤두 홀세 헨데 헤타서 헌여서 헛네 헤두 홀세 헨데 에타서 헌여서 헛나 하두 홀세 헨데 에타서 헌여서 헛두 홀두 홀세 헨데 에타서 헌여서 헛세 헛두 홀세 헨데 에타서 헌여서 에투 울세 헨데 헤타서 헌여서 헛나 이제 이게 원래는 24박으로 치는 거예요. 판소리에서 매번 오호륙도 하다가 또 오호륙 이렇게만 하지 않아요. 그건 비뇨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판소리에서는 저기 봐야 24박으로 나누어서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 물론 24박으로만 꼭 치는 건 아니에요. 18박에서 맺어줄 때도 있고 저기 봐야 그것이 뭐야 30박째에서 맺어주기도 하지만 보통은 기승전결 해가지고 저기 뭐냐 저기 24박으로 하는데 그 어떻게 하냐면은 5-6박을 5-6박짜리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기 처음에 시작할 때 합에서 그러니까 첫 박에 합에서만 덩을 때려주고 그다음에 저기 두 번째 박부터는 궁으로 치거든요. 그러니까 두울둘 하는 게 이름으로 둘을 안 하고 두울둘 하는 게 저기 뭐야 그게 그 저기 뭐야 첫 박 할 때만 그렇게 하지 24박을 칠 때는 저기 처음에만 덩을 치는 거예요. 그러고는 5-6박은 분명히 딱딱을 쳐줘. 이렇게 딱 척척을 이렇게 해줘. 그다음에는 이제 그다음에 10 저기 뭐야 11, 12박 때는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7, 8, 1, 9, 10 예, 11, 12는 이렇게 해주는 거야. 딱따다 이렇게 딱따다 따다 딱 이렇게 딱따다 따다 딱 이렇게 시작 딱따다 따다 딱 이렇게 그러니까 딱따다 따그락 딱 이렇게 딱 따그락 따그락 딱 이렇게 시작 딱 따락 따락 딱 시작 딱 따락 따락 딱 따그락이 안 되니까 딱 따락 따락 딱 이렇게 시작 딱 따락 따락 딱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구간에 들어가서는 이제 13번째 박이죠. 열셋, 열네, 열다섯, 헛, 열여섯, 헛, 열일곱 하고 18대 박은 안 치는 거야. 열일곱, 18대 박은 그냥 찍어줘 이렇게 조그맣게 자기만 알게. 열일곱, 헛, 18, 19, 업, 스물, 일, 21, 22 그 다음에 이제 매조지를 해주는 거야. 구궁, 구궁
꽁꽁 이렇게 구궁궁 구궁궁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게 매조질 해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24박으로 이렇게 물론 다 24박이 완전히 정형화된 건 아니지만은 일단 그 틀을 가지고 가는 거야 판소리에서는. 근데 이 육자배기에서는 그렇게 안 지켜도 돼. 5-6박만 지켜서 이게 따복따복 쳐줘도 늦잖아. 육자배기잖아. 이게 뭐 24박 진양조치라고는 안 돼 있어. 육자배기가 원래 6박자짜리 노래잖아. 그러면 5-6박 이렇게 쳐주면 되는 거지 뭐. 그 매번 이렇게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쩌다 자기 기분 나면 이런 것도 해줄 수도 있고 하지만은 엄격하게 진양조처럼 그렇게 지킬 그래도 그렇게 뭐 정형화돼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단 얘기요. 이 저기에서는 육자배기에서는 판소리 진양조는 응. 24로 꼭 가야 되는 거야? 24로 꼭 갈 이유는 없지. 그것도 30박. 어떤 것은 그 저기 뭐야 30박째에서 이렇게 궁궁궁궁 맺어주기도 하고 어떤 건 18박 17-18에서 맺어주기도 하니까 그 가사 곡 따라서 조금씩 약간 다르기도 해요.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그냥 24박으로 치면은 맞게 돼 있어. 노래를 되게 그렇게 짜. 그러니까 기본 24박 내에서 거기다가 운동성을 간다 이 말이죠. 예, 24박으로 치면은 왜냐면 18박에서 맺어줄거나 30박에서 맺어주기 결국에 가서는 땅구르기를 하면은 평균으로 골라놓으면 결국은 24박으로 나눠지지 별거 있어? 다시 돌아간다. 예, 돌아가지.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조금 어가 저기 이면에 안 맞거나 어간에 안 맞아도 그냥 24박으로 정형화 해갖고 치면은 고름이 돼가서 맞아 떨어지고 그렇게 뭔가 좀 그렇잖아. 어쨌거나 24박 안에서 있다.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냥 24박으로 판소리에서는 24박을 해주고 예? 진양조를 그리고 이게 여여여여 소리 육자배기에서는 그냥 5박 6박으로 때려줘. 그 24박으로 다 하면 어떤 것은 24박 갈 필요도 없게 박자가 모자르기도 하고 그래요. 저기 육자배기라는 것은 다 그렇게 해서 맞춰져 있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이제 정형화가 예, 예, 꼭 정형화할 필요는 없어. 5박 6박으로만 맺어주면 돼야. 5박 6박. 응. 5, 6박으로. 그래서 육자백인데 뭐. 자 그러면은 이제 내정은 청산이오. 요거를 하십시다. 한 번 배워. 응? 한번 배워가지고 어떻게? 한번 배워갖고 안 되지라. 그러니까 계속 저기 해야지라. 그렇다고 또 그놈만 갖고 석 달 넉 달 굴릴 수는 없지라. 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마꼬마 뭐 이런 거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내정은 아니 산이로구나 할 거니까 이제 여섯 박을 한번 보내봅시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산희 구나 해 내정 녹수야
산이야. 이거 따라서 해야지. 지금 푹 잡아갖고 소리를 못. 소리를 못 오구나. 푹 잡아내고 소리 못. 참 북하면 소리가 안 되고 소리하면 북이 안 되고 참 이게 우리 초보의 서름이라는 것이요. 차라리 소리만 따라서 해야 돼.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러지라이. 그럼 다시 합시다. 그럼 소리만 따라서 해요. 소리만이. 안 돼요. 청산 시작. 청산이야. 소냐 소냐 아마 시작 아마 시작 독서가 청산을 문지죠 청산을 문지죠 휘휘 시작 휘휘 감도 감도라 갈 휘휘 다시 시작 휘휘 감도라 하고 꼬마꼬마 배워요. 산이요 한 단 다시 끊어줄게요. 산이요 보나 박자만 가야지. 대정 정사 안 이와고 정산 정사 정
전하. 독수로 가고 구거나 독수 전체가 지금 따라서 불러줄 군번이 아닌디? 한 번은 따라서 한 번은요? 야, 되든 안 되든 왜냐면 저번 애쓴께롱 그냥 저의 의지에서 했어요. 예, 예. 아따 이렇게 하면서 목 다 갈아부러. 일주일 시작에 목 다 갈아. 이게 진양주 이거 하면 목이 확 갈아부러. 그지? 왜냐면 밀도가 있으니까롱 유지엄설 하거든 긴장으로. 아 그럼 해보기 하면 금방 갈아부러. 예. 이놈을 갈아불면 일주일 가더라고. 나가 그래 목이 좋은 사람이 아니걸랑요. 그게 보기 금방 과라부러.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이 좋아한께롱 이놈을 해야지 어쨌거죠. 둘째라고 불러봅시다. 산이로 오나. 산 시작. 산이 고나 정.
등을 쏘냐. 아마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무장 막 늘어지는데 늘어지지 않아요. 그 박자 내에서 가야 돼요. 그거 옛날에서 쇼에서도 보면은 무장무장 뒤로 늘어져. 아니야 박자 다 있잖아. 왜 이렇게 막 뒤로 늘어져? 처음에 빨리 잡으면 빨리 가야 되고 늦게 잡으면 늦게 가야 되고. 근데 처음에 잡은 속도보다 뒤로 갈수록 무장 늘어지고 나중에 누워버려.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육자백이 이렇게 질질이 들이 빼려서 육자백이 아니야. 저기 막 그 한도 내에서 지렁지렁하니 가락이 많지. 가락이 많은 거를 해야 돼. 그게 명창들이 하면은 우리 회원님들이 못 알아듣는 이유가 그 세련된 그걸로 그냥 그 빠른 장단에 넣어갖고 그냥 이 육잡이 휘리리 뽕 하니까 그냥 미끌미끌하니 겁나게 가락이 없는 줄 알아. 아니라고. 이런 가락을 구구절절히 한 거를 얼마나 능숙하게 하면 그런 걸 이렇게 보들보들하니 티도 안 나게 막 넘어가잖아. 뭉글뭉글하니. 다 가락을 하고 가는 게요. 근데 가락이 없는 줄 알고 민글민글하게 천만에 만만에 그러지 않아. 뭉글뭉글하지 않아. 엄청 질렁질렁하니 레이스 막 많이 달린 옷처럼 말도 못하게 구질구질해. 이 우리 육자백이 이 시리즈 이 연곡은 최다 구질구질해. 그 말은 곧 뭐예요? 딱딱 안 떨어져. 장식음이 앞에 달려 뒤에 달려 그냥 구질구질하게 해야 돼. 한마디로 깔끔한 노래 아니야. 장식이 많은 게 구질구질하지. 구질구질하게 해야 돼. 형 막 징징 짬서 구질구질하게. 이 노래는 우리 말이지 구질구질하게 해야 돼 진짜. 근께로 요것을 단촐하니 심플하게 가는 곡이 아닌께로 천천히 그 내가 장단을 잘 유념해야 돼요. 저는 이제 그 가락 하나하나 배워주려고 장식음 하나하나 배워주려고 우리 저기 회원님들한테 그렇게 느질느질하게 천천히 해주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느리게 하면 또 안 돼요. 그 또 느리게 하면 느리게 한 값을 치러야지. 아주 그렇게 느리게 해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에 빨라지고 그러는 것도 없어. 자, 그럼 내가 꼬마꼬마를 배워드리리다. 꼬마 시작. 꼬마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야. 꼬마 꼬마 이렇게 시작. 꼬마
님오 보내는 꼬마 꼬마 가시나 길어서 요건 두 번 나눠야겠네. 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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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네. 그렇게 내려서 밑에서 종지를 해야 돼. 우리가 저기 뭐야, 여기 기계 제조할 때 탁 착지하잖아. 그 거기 기본은 땅이야. 땅에서 출발해서 땅에서 나 그 기본이야. 아아 그렇게 거꾸로 그치. 거기까지 뚝 떨어져야 돼. 꼬마 꼬마 그렇지. 그렇게 탁 떨어져. 시작. 꼬마 꼬마 아아아아 그러지. 제대로 착지를 하시고 있어. 밑으로 뚝 떨어져야 돼. 꼬마 요거는 중간에서 놓는 거예요. 이거는 밑으로 착질 안 시켜. 꼬마 꼬마 톡 떨어져야 돼. 시작. 꼬마 좀 애매모호한데 무정아 시작. 무정아
오시나 오시나 아한 이거야 오시나 그치 거의 그렇게 거기까지 두 박자야 오시나 한 시작 오시나 한 이 여기야 세 박자 들어간 거야 이힘 뭘 네 박자 시작 이힘 그러니까 이임 시작 이임 모호 그래서 5박 6박에 가지 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시나님을 다시 할게요. 오시나 한 이임 모호 시작 오시기나 님뭘 보내는 보내는 니 안고 고마시다 고마 가시난 가시난 그러지 가시난 가시난 여기서 이제부터 네 번째 박에서 말고 말고 여기까지가 한 60% 배운 거예요. 40% 뒤에 남았어. 그럼 다 배우려다가는 오늘 하루 다 가도 목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자고. 꼬마 꼬마 시작해. 꼬마 꼬마 얼추 되었어. 꿈마까지는 좋았어. 꿈시다 꿈 아아 시다 아 하고는 아 떨어뜨려 시다 아 여기가 네 번째까지 온 거야. 그리고 이제 5방 6방에서 다시 꿈마 여긴 두 박까지 간 거예요. 시작 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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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맹지사님이 잘하네. 무정아 네 번째서 아안 하는 거예요. 시작 무정한 무정한 꼬마 꼬마
봐. 아, 아, 시작. 아, 아.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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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골고 살려줘야 돼. 무정한 꼬마 그 끝에 그 마무리가 그렇게 돼. 그게 꾸, 꾸움, 마, 아. 요게 육자백이 토리에서는 아주 빼놓을 수 없는 거요. 끊어질 듯 이어지는 거. 이렇게 우리 선이 끊어질 듯 이어지잖아요. 육자백이 선에 그게 있어. 아, 아, 요거거든. 근데 소리에서 그렇게 하면 선생님이 요걸로 머리 박 터지겠대요. 어디서 육자백이가 그걸 소리에다가 넣냐고. 바로 요거 날라와서 머리 맞아. 그리고 여기 터져. 근데 육자백이에서 그 중요해. 그 해줘야 돼. 아, 아, 시작. 아, 아. 오메! 육자배기를 잘할 우리는 우리가 육자배기 체질인 게며 무장아 시작 무장아 그러니까 이거야. 무정아 해갖고 포물선을 그리면서 내려왔잖아. 거기가 두채 밖까지야. 그 다음에 아 도둑숨 쉬어야 되나요? 아 이거야. 한숨 해야 돼요? 도둑숨을 쉬어야 그렇지. 무정아 까지 잘하셨어요. 무정아 시작. 무정아 하 내려와지. 하 하 그지. 그러니까 무정아 무정아 하 아 아 하.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음을 굳이 내가 하자면은 상청에서 그 저기 뭐야 정아 그러고 내 상청에서 그 다음에 요것이 요요요 요것이 새똥 빠진 성음이 거기 나와서 그렇게 우리 회원님들이 힘들구나. 그 저기 뭐야 그 어청이 무정아 하 요 놈 때문에 그러는데 그 음이 특이한 음이에요. 우리 소리에서 그 저기 뭐야 제대로 저기에서 올라간 저기가 아니라 그것이 그것이 뭐냐 저 그치 다리 놓는 음을 그러니까 그것이 뭐야 거기다가 올려놔서 그래. 다 저기 뭐야 저기 하음으로 내려갈 때 다리 놓는 음이 있는데 그 놈을 하나가 거기가 그놈이 상청에다가 놓고 그 질러버린 게 무정아 무정아 하 그거 때문에 우리 회원님들이 어려워. 무정아 시작. 무정아 아직 내려오지 말고 무정아 하면서 포물선을 그리면서 거기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무정한 시정한 금까지 내려와야 돼. 그래갖고 그 음으로 다시 시작해갖고 다시 또 그 음 아까 그 새똥 빠진 음에서 또 꺾고 내려오거든. 그 두 번에 고개를 넘으면은 오륙박이 나와. 그게 무정한 무정아 아 한 그거야. 음은 딱 중간음 몇 개 흘러내려서 미분 음이 있어서 그렇지 음은 딱 그 두 음밖에 안 나와. 그 두 음. 무정아 할 때 그 음하고 아 할 때 그 음하고 다시 으로 내려왔을 때는 무정한 음이고 다시 으에서 내려온 게 거기까지 밖에 아니야. 그리고 나서 나머지 가서 이제 본청으로 돌아와서 은 해주는 거거든 마무리를. 그러니까 무정한 무정아 아 해서 여기까지 내려와야 돼.
더 많이 내려오면 안 돼. 그 다음에 아하원 여기, 여기 뒤에서 매조질 해줘야 돼. 무정한 시작. 무정한 꿈 아 이제 본음으로 들어와서 꿈 아 그렇지 오 시기난 시작 오 시기난 님 뭐 고마 여기서 이 막 떨어져야지 밑에 음에서 아 이 하음이니까 아 했고 이제 다시 가시난 시작 가시난 이게 뭐 마지막 네 번째 박 마지막 구간에서 리을 붙여줘야 돼. 보내겠지로 시작. 보내겠지로 여기에 보니까 내가 보니까 육자배기 중에서도 특히나 여 꼬마꼬마애가 육자배기의 맛이 다 살아있네. 육자배기의 특징적인 그 저기 음구조가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많이 살아있네요. 끊어질 듯 이어지는 거 아아 띠띠띠띠 이런 거 이런 게 다 있네. 여기에 그 음이 여러 차례 등장하잖아요. 아까 그 내정원에서는 그런 게 많이 없었잖아. 그래, 그런 거 이런 특징적이게 살아 있어. 이제 한 번만 더 하고 다음 주에 욕을 다시 여기서 거기까지 한 다음에 뒤에 이어드릴게. 이게 분량이 많아. 이게 60% 한 거야. 40%가 아직 남았는데 이게 60%라면 뒤에 지금 엄청 긴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다 오늘의 못해. 그럼 하루 종일 요것만 배울 순 없잖아. 오늘 다른 것도 해야 하잖아. 옛날은 이런 거 갖고 한 달 했잖아요. 이게 한 달이죠. 왜냐면 한 장단석 배워줬어. 한 달 했어요. 한 주에 한 장단석 배워줬어. 우리는 너무 빨리 간 거지. 너무 빨리 진짜 어려워 이거. 아니 또 할 생각을 하고 그러는 거야. 그런 건가 저번에 배운 놈 또 해줬잖아. 오늘 또 계속 그런 식으로 말리지 쌓아가면 되지 뭐. 하여가 선수들인가 봐요. 그래도 옛날에는 그분들은 처음 배우는 거였고 우리 회원님들은 그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선배들이 한 거를 그리고 규동량이라도 할 수가 있었잖아. 틀려 그래서. 그때는 완전히 생콩이라 진짜 못 얻었만. 왜냐면 낯설어 갖고 그렇게 못 하더라고. 어렵고. 진짜 어려워. 한 번만 더 우리 붓을 놀리는 게 이 하는 그런 그림하고 붓글씨 하는 분들은 요거 꼭 알아야요. 끊어질 듯 이어진 단계로. 우리 선 예술가 선생님들 여기 계시죠. 그치 그 저기 여배 그 미도 있고 그 끊어질 듯 이어지고 말이요. 포물선을 그리면서 내려오잖아. 다. 무정아 산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또 멈췄다가 다시 올라가서 또 내려오네. 엄마야 아이고 참말로 너무 좋다.
어렵대, 어렵게. 그렇지. 이거 남도 사람들이 예술적이잖아. 남도 사람들 깨까닥스러. 그냥 심심하게는 안 한다고. 근데 경기민 요런 양반들이 자기 소리 심심해 죽겠다고 요런 배우러 온단께로 요거 배우고 싶다. 좋다고. 경기하시는 분. 진하다고. 진하다고. 자, 이제 요놈 한 번만 하고 이제 넘어가. 예. 저 다른 거 배워야지. 요놈만 욕장할 수는 없잖아. 한번 꿈만. 이제 저 모대도 나고 같이 할까? 예, 예. 그럽시다. 모대도 이. 예, 가 봅시다. 꿈마 꿈마 시작. 꿈마 꿈마 툭 떨어뜨려야 돼. 물정아 이어서 해보면은 길지 않는디 슈르륵 깍 갈 수 있는 건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것이 너질너질한 깨롱. 야, 다음 주에 마저 마무리해드릴게요. 아이고, 아이고.